8.7의 와일렛이에요. 와일렛은 밑에 예제가 일단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제부터 보시죠. 보시면은 이런 구조입니다. 옵셔널 돼서 썸 제로가 되어 있고 썸 제로 매칭했어. 그죠? 이게 i에 들어가는 거죠. i에 들어가는데 그런 들어가니까 바로 이게 이제 실행되는 거죠. 여기에 무조건 매칭 걸리잖아요. 그래서 i가 9보다 크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sum i plus 1 해서 mutable로 데이터가 됐으니까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되고 있죠. 뭐가 빠졌네요. let mutable optional expected item 뭐가 빠졌나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뭐 빠졌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메인 펑션이 아예 빠져버렸었네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시 돌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빠져놓은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이걸 none으로 뒀으니 그렇죠. none이 아니라 뭐로 돼 있나요? 보시면은 sum 0입니다. 썸제로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썸제로에 해당되는 옵셔널이 여기 들어오고 들어와서 제로가 여기에 매칭되어서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제로부터 쭉 9까지 해서 greater than 9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요건 언제 실행될까요? 여기 여기에 실행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언제가 있나요? 천천히 코드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여기에 이런 경우죠. 이렇게 만약에 none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지가 않고 따라서 여기서 걸리게 되죠.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죠?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코드를 while less로 쓰게 되면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나아요. 사실 조금 더 우아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위에 똑같아요. 그런데 while that에서 옵션을 넣고 sum 해서 이렇게 똑같이 되죠. if else가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매치 방식보다는 이 while that이나 if else 방식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것을 if-less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while-less이 아니라 if-less로 고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쳐보십시오.